그렇습니다.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 팀원 프로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 오리온스가 공격권을 잡았습니다. 한호빈 파고듭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갔어요. 네, 그 김정규 선수가 브록샷을 수비를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아,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 올리는 한호빈. 이어지는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김실의 가운데 연결 반패스 네. 밀고 들어갑니다. 데이먼 제퍼슨 득점 실패 리바운드 아툼. 네, 저 메시 선수가 먼저 나왔네요. 네. 그렇군요. 크리스 메시가 오늘 네. 먼저 나왔군요. 네. 워낙에 그 워터 선수가 굉장히 그 몸이 좋거든요. 예. 네. 자 지금 보면은 양 팀 다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몸싸움을 많이 하고 스크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드들이 양쪽 포인트 가드들이 지금 첫 득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실애가 네.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2-2 동점. 한호빈 스크린 받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공 한 번 놓쳤는데요. 길렌 워터 골 밑에서 다시 한 번 득점이 좀 많지. 행운이죠. 네. 네. 실책을 범할 뻔 했는데 빨리 가서 그 볼을 잡으면서 골밑 파울샷까지 얻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골밑으로 자연스럽게 공이 흘렀고 골밑에서 공을 잡은 길렌 워터가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저렇게 2m 가까이 되는 선수 그리고 몸무게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가 저렇게 골 바닥에 있는 걸 잡는다는 건 그만큼 자세가 낮고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예. 추가자의 두 성공 트로이 길런 워터 스코어는 5-2 김실의 바운터에서 연결 김영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양팀 모두 지금 로포스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크리스 메시 밀고 들어갑니다. 페인트는 안쪽인데요.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슈팅은 실패. 길런 워터가 리바운드를 잡습니다. 네, 길런 워터 선수도 뭐 리바운드 지금 한 저 8개로 9위를 달리고 있어요. 예. 좌중간에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규 리바운드. 김영환 빠져나왔습니다. 바운패스. 배병준 뒤로 주고 김종규가 움직일 때 허희룡의 반치. 네, 허희룡 선수도 뭐 키가 95 정도 되고요. 예. 안쪽 수비도 되는 선수입니다. 리바운드는 지금 2위를 하고 있어요. 예. 허희룡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팀에 다녀왔기 때문에 네. 팀의 어떤 적응 문제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가 약간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문태종 선수처럼 게임을 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석점 돌아나왔습니다. 골밑 김신혜 네. 직접 마무리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스코어는 5-4 한 점을 앞서 있는 고양 오리온스. 자 지금 대기 두 팀이 지금 계속적으로 45도에서 볼을 잡으면서 피킹롤을 내주는 루퍼스톱 그 로에 볼을 주면서 시작했어요. 이승현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길렌 워터에게 올라갑니다. 슈팅을 던지는 동작에서 크리스 메이시의 반치. 네. 길렌 워터가 초반부터 메시와의 어떤 매치업 상대 우위를 좀 점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글래우터 선수는 외곽에도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요. 예. 계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메시 선수는 대신 안쪽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그 힘을 바르면서 리바운드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요. 예. 예. 글래우터 선수 같은 경우는 외곽에 이제 끌고 나와서 또 오펜스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유투 1구 성공 글래우터.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평균 26.3득점 기록하고 있는 길런 워터. 대단합니다. 시간도 지금 뭐 30분 전으로 뛰면서 예. 40분 풀로 뛰는 게 아닌데 득점력도 굉장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팀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길런 워터 선수가 안쪽,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외곽에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슈터들한테 굉장한 그 로마크 찬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크리스 메시 외곽으로 배병준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제퍼슨인데요. 네, 제퍼슨을 잡겠죠. 예. 메시 선수가 이제 파울이 좀 있다 보니까
제퍼슨 선수를 맡았는데 예. LG에서 말하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퍼슨 선수가 지금 몸이 좀 완전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시즌에도 좀 1라운드는 그냥 갔고 2, 3라운드부터 좀 풀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 패스 연결 길렌 워터 외곽으로 갈라주고 탑에서 이승현 네.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특기죠. 예. 발맞추고 있다. 조 자리 45도 탑 자리에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한 3점 슛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실의 먼 거리인데요. 띄워줍니다. 골밑 김정규 네. 2점 추가. 잘 봤어요. 김정규 선수하고 김실의 선수가 이제 1년을 같이 해봤으니까 선발이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예. 한호빈 외곽 전정규 선수가 아니군요. 네. 자, 김단선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충돌이 있었고요. 자, 단칙 선언됩니다. 네, 한호빈 선수와 김정규 선수요. 예. 저럴 때는 지금 투맨 게임을 할 때 나가면서 몸이 부딪혔어요. 예. 제퍼슨 선수가 지금 그 길렌 워터 선수를 막기에는 좀 힘이 타오면서 조금 부족하죠. 예. 길렌 워터 석점 라인 안쪽입니다. 이번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길렌 워터 선수가 이제 슛이 있지만 지금 제퍼슨 선수가 있을 때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실의 스크린 받아서 가운데 움직입니다. 직접 슈팅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 김용환 선수라든가 또 그 대병준 선수도 리바운드를 참가해줘야 돼요. 예. 이승현과 김종규 대결 외곽으로 뺍니다. 길렌 워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제퍼슨 그 슛을 지금 두 개째인데요. 네, 잘 안 듣고 있어요. 예. 흔들면서 데이본 제퍼슨 오늘 이 두 외국인 선수의 대결도 볼만하겠는데요. 그렇죠. 전 시즌의 최고라고 최고의 용병이라고는 데이본 제퍼슨 선수고 또 올 시즌 신인으로서 길렌 워터 선수가 지금 최고로 달리고 있거든요. 예.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몸이 완전치가 않다. 그러니까 한 2-3라운드 그쪽 가봐야 된다. 그렇군요.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추일승 감독 일단은 시즌 초반에 워낙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노리고 있는 추일승 감독이 되겠고요. 내가 진짜 1순위다.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 1순위 김종규 그리고 이번 시즌 1순위 이승현 선수입니다. 오늘 한 차례 포스터 맞대결을 하는 모습도 좀 나왔었는데 대학 시절에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현 선수가 11.3득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김종규 선수가 대학 시절에 18득점, 평균 리바운드 10개. 이승현 선수의 리바운드가 좀 적은데 이종현 선수와 좀 나눈 감이 없잖아 네, 있죠. 네, 그렇죠. 외곽 슛도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 되는 이종현 선수, 고대 이종현 선수가 5번을 받기 때문에 예. 외곽에서 또 슛 던지고 그러기 때문에 리바운드의 차이는 저 숫자가 뭐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규 선수가 대학 시절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승현 선수 보이지 않는 존재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전체적인 팀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든가 김종규 선수도 대학 때는 굉장한 최고의 스타로서 훌륭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프로에 데뷔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맞대결 또 어떤 승부를 펼쳐줄지도 이 농구 팬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달라요. 김종규 선수는 골밑 플레이와 그리고 흑해한 덩크슛이 장점인 반면에 네. 이승현 선수는 로포스톱 하면서 어시스트도 할 줄 있고 외곽 슛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슛거리도 두 선수가 좀 다르고 안에서 골밑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높이는 김종규 선수가 높죠. 예. 그 대신 파워면에서는 이승현 선수가 또 앞서고 있죠. 지금도 두 선수가 매치업이 되는 상황인데요. 창원 LG의 공격 기회입니다. 김실의 안쪽으로 투입. 밀고 들어갑니다. 데이브 제퍼슨 오른쪽 내주고 김종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종규 선수 굉장히 정확한데요. 예,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보면 골밑에서 LG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나요? 예. 데이브 제퍼슨의 반칙인가요? 지금 보면은 파울로 해가지고 미드볼 파울로 해가지고 예.
제퍼슨의 반칙으로 인정됩니다. 딜런 워터 제퍼슨을 상대로 해서 포스트업 시도. 자, 이번에는 파울이군요. 딜런 워터의 파울이군요. 네, 오펜스 파울이 됩니다. 예. 장군만 군이네요. 서로 파울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팔꿈치를 휘둘렀죠. 네, 저 팔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예. 네. 제퍼슨 선수는 이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한 선수고 딜레노트 선수는 이 파워로 바탕으로 하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안쪽으로 투입. 자, 패스가 가로막혔습니다. 터치아웃. 남아있는 샷클락 12초. 자, 선수들이 볼을 안 갖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서있네요. 양팀 다. 예. 자, 데이먼 제퍼슨 밀고 들어갑니다. 스텝바크 올려놓습니다. 네. 직접 성공. 일단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죠. 딜레온터 선수는 데이먼 제퍼슨 선수를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고. 예. 제퍼슨 선수는 좀 그 기술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현 타고 들다가 왼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데이먼 제퍼슨이 공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김실에게 왼쪽 갈라주고. 자, 지금 스텝이 엉켰는데. 네.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네. 배병준 선수가, 게임을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저런 면이 좀 약하죠? 배병준 선수가 슈팅을 할지 패스를 할지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기회가 딱 3점 슛을 성공시킨다면 감독 마음에 딱 들어서 다음에 또 식스맨으로 또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기회가 있겠죠? 예. 자, 김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두 팀이 이제 2대2 이후에 처음으로 10대10 동점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LG 세이커스 슈팅가드 물량 공세 비슷한 포지션에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또 군대 간 선수 슈팅 가드도 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포인트 가드보다는 슈팅 가드 쪽에 그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형철 선수를 비롯해서 양우섭, 유병훈, 최승우, 배병준, 신장도 190 내외, 그리고 나이도 이제 20대 중후반에. 네. 비슷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뭐 말 그대로 물량 봄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지금 이 선수들은 3번까지도 또 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유병훈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포인트 가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세 개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히 일을 또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군요. 훈련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양팀 선수들이 작전 타임을 마치고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본 제퍼슨이 오늘 스타팅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1쿼터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방금 나온 슈팅 가드 물량 공세 그 선수들 보면 진짜 요것저것 조금씩 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수비를 완전히 잘하든가 슛이 완전히 좋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독이 쓸 수 있고 믿고 쓸 수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프로에서는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패스 볼 미투입 빙글 돌았습니다. 길렌 워터 득점 실패. 탭아웃 다시 이어받았고요. 포스트업 시도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 연속 공격 실패. 딜런 워터 선수가 계속적으로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네, 외곽에서 하고 있어요. 데이번 제퍼슨 석점 라인 안쪽 슈팅 불발. 두 선수가 좀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돌파 오른손 레이업. 네. 들어갔습니다. 허일영 선수죠? 예. 허일영 선수한테는 그 디나이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페네트레이션도 조금 간간히 해준다면 또 슛찬스가 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영원의 석점. 네, 김영원 선수도 슛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고참 선수로서 팀을 또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스코어는 13대 12. 한 점 차. 이승현인데요. 이번엔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슛을 잘 던지고 있고요. 예. 무리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한호빈. 수비 바뀌었습니다. 외곽 갈라주고 이승현 가운데 탑에서 석점. 김강선. 네. 석점 꽂힙니다. 김강선 선수
슛도 있고 저 선수 또 상대의 주포를 또 끈질기게 막는 선수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리는 거는 추 감독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코어는 15대 13. 9점 뒤져 있는 창원 LG의 공격. 김실의 한호빈의 수비. 자, 지금도 막혔어요. 네. 좀 전에도 그 다행히 아웃이 됐지만 예.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실의 선수가 한호빈 선수에게 도전하는데요. 깊숙하게 지금 일단은 그 한호빈 선수가 신장이 조금 김실의 선수보다 높거든요. 예. 길레너터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실패. 터치아웃. 아, 공격권은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권이 그대로 주어지는군요. 데이브 제퍼슨 선수가 수비 잘하네요. 네. 길레너터 선수가 좀 초반에 좀 그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생각대로. 오늘 필드골은 한 골밖에는 집어넣지 못하고 있고 자유투로만 3득점 그리고 필드골 하나 1쿼터 5득점 기록하고 벤치로 물러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3번 정도 오펜스를 했는데요. 예. 이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다음 패스. 자, 찰스 가르시아가 맡고 있습니다. 제퍼슨 쉽지 않죠?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종규 빠져나왔습니다. 왼손 레이업.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이점 반칙. 네, 김종규 선수, 이승현 선수를 상대로 파울샷. 자, 아주 던져냈어요. 예. 대학농구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익숙한 장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 김종규 선수와 이승현 선수 대결이 아주 볼만한데요. 예. 이번 시즌 11.3 득점 평균 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종규. 대개 보면 이제 선수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 뭐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도 보고 예. 김경민 선수도 왼쪽을 좋아하거든요. 이승현 선수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한다면 되는데 급하게 맞다 보면 또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네. 김종규 추가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찰스 가르시아 골 밑 블락샷 시도. 파울이네요. 휘슬을 울렸습니다. 데이번 제퍼슨의 반칙. 제퍼슨의 파울 개수는 이제 두 개째가 됐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올라가면서 팔꿈치를 조금 단 것 같아요. 예. 이승현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장재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장재석 선수도 1라운드 1번이죠. 네. 2012년 허일영 선수도 벤치로 불러드렸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 오리온스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LG에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왔다는 게 보입니다. 예. 김도수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찰스 가르시아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그 1라운드에 뽑혔고요. 길레노토 선수가 2라운드에 뽑힌 선수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예, 이게 바뀌었어요. 예. 예, 팀의 주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제퍼슨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데이몬 제퍼슨 김종규의 스크린. 자, 김종규가 쓰러졌는데요. 네, 부상,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예, 볼 놓칩니다. 터치아웃. 스크린 걸어주던 김종규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요. 네, 그렇죠. 뭐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고향 오리온스의 공격. 찰스 가르시아. 김강선 막패스 연결. 가르시아. 예. 볼 한번 더듬습니다. 아, 패스가 좋았는데요. 가르시아 예. 선수가 좀 그 과감하게 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골 밑. 네. 득점 성공. 가르시아 선수가 이 그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네요. 예. 17대 16. 한 점을 뒤져 있는 창원 LG. 이제 1쿼터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데이본 제퍼슨 뒤로 김영환 파고들다가 건네주고 김종규 먼 거리 득점 성공. 김종규 선수가 그 3점 라인 바로 앞에서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예. 슛이 많이 들어졌네요. 1쿼터에만 7점 집어넣고 있는 김종규. 좌중간 장재석 스핀 무브 오른손 훅슛 들어갔습니다. 네, 장재석 선수 지금 4번 포지션에서 김종규 선수 앞에서 아주 훅슛 좋았습니다. 예. 이 매치업도 또 대한농구 팬들은 많이 보시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장재석 선수가 1년 위죠. 예.
다음 주에서 김실의 자 시간을 다 대서 아마 투맨 게임입니다. 예. 왼쪽 갈라주고 김정규 다가옵니다. 골 밑 블럭에 막혔어요. 그러나 휘슬 울립니다. 아 김정규 선수 한 3번 포지션 봐도 되겠는데요. 네. 네 외곽에서 저렇게 페네시 선을 빠르게 하면서 하고 또 3점 나기 가까운 데서 또 득점까지 해주고요. 예. 어 지금은 덩크를 노렸던 것 같은데요. 저 키에 저런 스피드가 난다는 게 굉장합니다.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엘지가 또 자기가 이제 주축이 된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문태중 선수도 없고 그런 거 보면 김정규 선수하고 대본 제퍼슨 선수가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유투 1구 선봉 김정규. 오늘 경기 8점째. 그 요즘 경기는 대개 4쿼터 5분 남았을 때 그때 좀 그 역전이 되든가 네. 승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도망가려면 확실하게 도망가고 또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예. 대개 보면 4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4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넘어옵니다. 먼 거리 찰스 가르시아. 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